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난민의 유럽 망명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니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대화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존 입장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가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등 5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국경 통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작년 5월부터 국경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쉥겐 조약에 따라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5개국에서 국경 통제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많이 마셔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검시관은 이 학생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청소년 카페인 섭취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 브뤼셀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이번 대회엔 벨기에와 주변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3분간 스피치를 하며 한국어 실력을 겨뤘는데요. 문화원은 이번 대회가 세계에 한글을 보급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